유도는 유능재강입니다. 2023년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가 지난 2일 오전 11시 성남시 종합운동장 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 유도회가 주관했으며 성남시와 경기도 유도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대신해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이 참석했으며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박은미 부의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및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위원장, 경기도유도회 임원 그리고 성남시 유도회 임원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 열린 2023년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에는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성남시 관내 유도 관계자를 비롯한 선수 가족과 지인 1천여 명이 대회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치며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23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에 출전하신 선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 지인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참석하신 심판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50년간을 지원해주신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 성남시 시의회 박광순 시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도는 유능재강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심신을 수련하는 운동입니다. 선수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승패를 떠나 승자는 패자에게,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와 위로를 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2023년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성남시 유도회 이영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과 동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도는 체력, 근력, 유연성, 반사신경 등을 향상시켜주고 겸손과 존중, 예의도 동목을 중시하여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수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열리는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멋진 경기 보여주시고 유도 동호인 여러분들의 열정과 필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성남시 생활체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성태 50주년이 되는 성남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 라는 구호 아래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선수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을 꼭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성남시 회장배 유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항상 유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성남시 유도의 이영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성남시 체육회 이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도는 선수들의 훌륭한 역량에 힘입어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효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순발력과 지구력 발달에 효과적이어서 체육을 증진할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함과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올바른 인격 수양에도 좋아 생활체육으로서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께서는 부상 없이 평소에 연마한 실력을 발휘하고 스포츠 정신으로 무장하여 멋진 경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도 경기의 꽃을 바로 한판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멋진 한판승이 나와 유도만의 짜릿한 매력을 더 많은 시민이 알고 생활체육으로서 유도가 더욱 인기를 얻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선수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모두 유도와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의 의장 박광순 대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체육회장 이용규입니다. 2023 성남시 체육회장배 유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유도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5월 11일 우리 경기도 종합체육대 성남시에서 유치를 했고 또 13일 성공적으로 경기도 체육대를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체육시설에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체육인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이 자리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수 여러분, 이번 대회는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지만 이번 성남시 체육회장비 유도대회는 우정과 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배 유도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 유도회 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남시 유도회 이영각 회장님 그리고 유도회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남 유도회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날 치러진 유도대회는 체급별 개인전으로 초등부는 남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출전하였고 중등부 남녀, 고등부 남녀 일반부는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지금까지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